제품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제품이 또 첫 번째 제품이네요. 320SI5-14IKB 네, 제품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SSD가 256GB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인텔 7세대 카비레이크 i5-7200U를 탑재한 제품이네요.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고요. 가격대가 지금 최저가가 한 65만원 정도로 잡혀있네요. 그렇죠. 65만 9천 원. 좀 이제 금액대라던가 이제 스펙을 전체적으로 이제 훑어봤을 때 좀 가성비가 좋은 노트북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좀 뭐라 그럴까,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 이게 그렇게 가벼워 보이는 디자인은 아니거든요. 제가 느꼈을 때는 그 가벼워 보이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실제로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가벼워요. 지금 7세대 카베레이크 7200U가 들어가 있죠. 그 7200U 같은 경우에는 i5인데 이제 카비레이크까지는 듀얼코어, 듀얼코어의 U 제품이기 때문에요. 일단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무용 제품에 적합한 제품이고요.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메모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8기가였으면 좋은데 4기가다 라는 점. 이거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나요? 그렇죠. 그러니까 가급적 4기가를 업그레이드 하셔서 8기가 정도로 쓰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걸 저는 추천하고, 저도 지금 그렇게 쓰고 있어요. 저도 좀 낮은 그 램을 가지고 있는 걸 사서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또 쓰고 있거든요. 근데 색상이라든가 컬러가 되게 잘 빠졌다라는 생각은 들어요. 은갈치? 네, 은갈치 색깔이나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이게 톤 다운되어 있는 약간 실버 컬러가 전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투톤인 거 보여 지금? 어떻게 보여? 여기 바닥하고 아래하고 위하고 투톤이야. 근데 이게 그냥 살짝 봤을 때는 이게 투톤이라는 느낌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. 저기요, 뒤에만 보셔도 투톤인 게 보여요.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막 이렇게 딱 느껴지게 딱 잘라지는 투톤은 아니야. 이게 살짝 톤 다운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. 봐봐 여러분, 이게 딱 잘라지게 딱 그렇게 보이진 않지 않아요? 나는 되게 그게 느껴져 예쁜 것 같아. 은은하게 약간 이렇게 살짝 차이를 주는 것도 전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제품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오빠,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같이 해줘야지. 같이 하고 끊고 이렇게 가야지.